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지금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정말 우리가 자유타가 뭉쳐야 된다. 뭉치자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졌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뭉치고 하나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썼습니다. 마침 딱 여기 오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었어요. 정말 귀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초대 대통령님 모시고 그쪽 들어가겠습니다. 정면 들어갑니다. 워낙 목수를 그 일을 좋아하셔가지고 저 워싱턴에서도 저기 독립운동 하실 때 집을 많이 고쳐드렸어요. 그 이웃집들을. 감사합니다. 대립 얼마나 심했었습니까? 그때 바른 결정을 해줘서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꼭 지키고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4.15에 꼭 승리해야 됩니다. 꼭 해야지. 그럼 이건 뭐 이런 사생 결단. 화이팅 합시다. 모두 이분들이 전부 한 대표님은 큰 결사시지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부터면 맞아 됐죠. 예. 우리 황 대표님의 필승을 해서 외친 소리 좀 듣지. 황 대표님의 필승을 위하여. 위하여. 꼭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네. 아버님 이게 이 대통령께서 쓰신 서집입니다. 국글씨. 옛날 편지라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네, 남북 통일 하다가 아까 조각단이 있었죠. 드시고 시도 한 200여 수를 만드셨고 예. 시집은 또 따로 있는데 이야기 어머님 살아오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 외에도 그 아버님에 대한 여러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차차 좀 독립정신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말 명함도 꼭 간수해 두십시오. 꼭 당선시킨다고. 예.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뵈니까 정말 그 마음도 새로워지고 뜻도 더 강해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래도 힘이 납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당선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조원국의 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승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목 다시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렇죠.
기자님들 대통령님이 기억납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파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이런 좌파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되찾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굳건하게 지키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된다.